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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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의 멸치.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아리씨의 펑키로코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디에 나와있냐, 바다에 저희가 나와있습니다. 이 바다에 온 이유는 뭐냐, 바로 멸치를 잡아서 물회를 해먹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멸치 잡아서 물회 해먹기. 자, 여러분, 멸치가 아주 빛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멸치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켜서 멸치를 유인한 다음에 이렇게 뜰채로 떠가지고 잡는 방식으로 저희가 잡을 건데, 여기가 너무 밝아요. 여기가 아주 밝아. 아주 밝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 잡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겠습니까? 잡아야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멸치는 이런 각각 인근 해안에도 출몰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서 잡으려고 조명을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저렇게 저희가 조명을 설치해놨어요. 자, 어디? 멸치가 얼마나 한번 모였나 한번 볼까요? 네, 가보죠! 우와! 우와! 놀랍게도 멸치가 한 마리도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 컨텐츠 다 됐어요! 자, 정말 놀랍게도 멸치가 한 마리도 모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아까 낮에 사전 탐방을 했을 때는 새끼 멸치라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한 마리도 없어요. 왜냐? 멸치, 제가 멸치여도 저쪽으로 갔을 거거든요. 아, 좋다, 씨발.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진짜. 자, 여러분, 저희가 멸치를 잡으려고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멸치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저기 보세요, 저기. 멸치가 빛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저희 같은 지뢰의 불빛을 켜놓는데, 저런 화려한 불빛이 있는데, 멸치가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컨텐츠는 저쪽에 갈게요. 네, 됐어요. 자, 저희의 원래 컨텐츠가 멸치를 잡아서 물회를 직접 만들어 먹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새벽에 멸치를 잡으려고 이제 나가봤는데요. 멸치가 정말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치에 대한 꿈을 접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죽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에 있는 그 수산물 시장에서 저희가 회를 사가지고 한번 직접 물회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천 수산물 시장에는 어떤 횟감들이 팔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이게 바구니가 300g.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횟감을 샀으니까 직접 만들러 먹으러 가보시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서 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산시장에서 사온 이 횟감으로 한번 물회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 도다리 회. 나머지는 회로 먹을까? 아니? 강, 아, 그래? 혹시 맞을 수 있어? 우리 항상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벌써부터 망한 스멜이 느껴지는데? 이게 끝이야? 어, 왜 이렇게 간단해? 원래 물에는 좀 간단해. 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물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괜찮지? 오! 맛있다! 오, 괜찮지? 자! 자, 한번 맛을 볼까요? 이제 한번 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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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맛 보시죠. 자, 왜 맨날 내가 먼저 먹는 거야?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 깻잎을 너무 많이 먹었어. 자, 이번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하네. 맛있네. 아, 이렇게 간단하게 물에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깻잎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 근데 회가 입안에 가득 씹히니까 맛이 좋긴 하다. 와, 맛있다. 물에도 맛있는데 그냥 회가 더 맛있네. 그지. 아, 그래도 우리 마지막 점은 우리 물을 회 먹기로 했었으니까. 응. 그 물에 국물이랑 해서 숟가락에 딱 해가지고 딱 먹자. 어우, 확실히.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시장에서 노다리 회를 사서 이렇게 물회를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망한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컷!